시편 27편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너 앞에 가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니 온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2019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감사라는 주제를 우리가 떠올리면은 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가령 더 행복해졌다든가, 뭐 더 형통해졌다든가, 더 원만한 인간관계, 더 부유한 자산, 여유롭고 다채로운 삶의 모습 등 이런 조건들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나 어떤 무서움의 형국이 사라지거나 없어질 때 우리는 감사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2019년 지금 11월 17일까지 지내시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한 해 동안의 무서운 대상, 두려운 형국이 좀 사라지셨나요? 아마 그렇다면 아마 감사의 조건이 성립될 것이지만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 직면에 있다면 감사는커녕 좀 불만과 불평 그리고 원망과 그런 괴로운 마음이 이 감사절 아침에 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간의 삶은 두려움과 무서움의 연속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제나 불안해요. 그래서 그 불안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조건, 더 좋은 형국으로 우리를 더 잘 하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과 연습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경도 그런 조건을 말합니다. 어떤 조건이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표현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성경이 감사라는 말을 할 때 그 정황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사용될 때 감사와 영광과 찬양이 언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적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거룩한 이름과 성호가 언급될 때 감사와 영광이 표현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서 알듯이 지금 나의 대적이 내 앞에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힙니다. 또한 전쟁이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3절 끝머리에 보면 나는 오히려 태연하다.
지금 상황은 결코 태연할 수 없는데 그 태연이라는 말이 뭔지 알죠? 굉장히 여유롭게 평안하게 그런 상황과 여건을 환경을 본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또 이런 기도 제목까지 하지 않습니까? 4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상황은 일촉즉발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여유롭게 도리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다는 이 모습,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말씀이 있죠.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을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불평이 나와야 되자는 거예요. 그죠? 우리 상황으로 보자면요. 은행 잔고가 떨어지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먹을 것도 없고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구원의 손길은 뭐겠습니까? 카플란트나 DM의 상품권. 그곳이 있어야지 뭔가 냉장고도 채우고 뭔가 이렇게 일용품도 사고 비누도 사고 샴푸도 사서 목욕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런 것이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이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이런 표현들은 사실 직접적으로 나의 상황과 나의 상황 속에 적용시킬 수 있는 용어들이거든요. 내가 힘이 없을 때 주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음 주에 입시 시험인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다. 야, 그래. 인터뷰를 하거나 오디션을 볼 때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실 거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근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이 빛이라는 이 의미는 좀 막막해요. 물론 어두운 밤거리의 빛은 뭐 유용하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 속에 이 빛이라는 개념을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좀 막연하고 그래서 비구체적이고 비실제적이고 비현실적이라 느껴져서 매우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용어야말로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가리키는 매우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이 상황과 이 여건과 이 환경이 아닌 하나님 그분 자신을 바라보는,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하박국 3장의 말씀이나 오늘 본문의 4절과 같이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어떤 내용물이 아니라 그분 그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라는 이 용어와 이 진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의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빛은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그의 나타남, 또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때 빛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합니다. 특히 이 빛은
즉 영광의 빛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본체적 영광의 빛이 있고 두 번째는 관계적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이 본체적 영광의 빛은 essential glory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만 있는 고유한 영광의 빛을 의미하죠. 그의 속성과 관련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본체적, 본질적 영광의 빛이 있고 두 번째는 관계적 이 영광의 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가 만드신 모든 사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특히 그가 창조하신 만물 중에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만드신 모든 사물과 특히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모든 사물 속에 빛이 투여될 때 그 빛이 그대로 잘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곧 관계적 영광의 빛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울과 같죠. 그 거울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어떤 사물을 잘 반사하듯이 바로 이 모든 사물, 자연 만물 인간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런 반사체가 바로 이 관계적 영광의 빛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체적 영광의 빛과 관계적 영광의 빛이 이 역사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가장 분명하게, 가장 명확하게, 가장 명료하게 나타난 존재,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의 빛과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장 최극단으로 이렇게 나타난 그 존재이며 그의 십자가 사역은 바로 이 영광의 빛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얼굴은 좀 이렇게 은유적 표현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의 존재, 그분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담지되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영광의 빛이 이제 우리는 그 얼굴을 통해 인격적 관계를 통해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신자된 우리의 유일한 사명은 그 그리스도 영광의 빛을 반사시키는 겁니다. 그럼 반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깨끗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영광의 빛을 주목해야죠. 그렇죠? 그것을 주목할 때 온전히 반사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다른 곳을 바라보면 그 대상이 반사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는 깨끗해야 되는데 아담 이후의 인간의 이 본성은 언제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다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너무나도 이 세상의 가치들과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반사되는 어떤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가치들이라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출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스도의 빛이 이 세상에 비춰지고 우리에게 비춰질 때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좋지 않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답은 그 정반대입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우리는 숨거나 혹은 그 빛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폭로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보십시오. 이게 실제입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그를 환영하거나 그를 좋아하거나 그를 영접하거나 그러지 않고 도리어 그를 환영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를 잔혹하게 십자가에 처형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이죠. 따라서 이런 사실 속에 이런 사실들과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영광의 빛을 잘 반사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청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죄된 본성을 죽이는 거죠.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이고요. 동시에 이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의 빛을 사모하고 그의 가치를 사모하는 그런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영광의 빛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요, 목표이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영어 단어에 크라이티어리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크라이티어리언이라는 단어는 기준이란 뜻입니다. 바로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인생의 기준이요, 그 가치 판단의 가장 중요한 잣대는 이 세상의 가치도 아니고 나 자신의 고집도 아니고 나 자신의 신념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바로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의 삶을 비출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이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현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점이 나의 환경이나 나의 여건이나 심지어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 환경과 여건과 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더 받기 위한 하나의 스포트라이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우리 환경이 중요하진 않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적이 나를 쳐들어오고 진을 치고 원수가 내 앞에 오고 내 환경이 그 어떤 환경이 되든 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은 내가 아닌 겁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살아가는 나, 그런 나의 정체성을 찾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며 인생의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진정으로 감사를 못하는가? 주객을 전도시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1월 달까지 돌이켜보면 인생이 잘 풀리면, 환경이 잘 풀리면 감사가 넘치죠. 입시에 붙거나 취직을 하거나 뭐 직장에서 잘 나가거나 그러면 막 언제나 기쁨과 해피와 뭐 이런 거 넘치는데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면 거의 뭐 그냥 얼굴에 그냥 내천자를 그리고 그냥 뭐 인생이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에 인상 쓰고 별로 이렇게 인상이 안 좋을 때 아, 집에서 무슨 일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정확하죠. 정확합니다. 우리 인상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왜요? 우리의 크라이티어리언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인공이고 우리의 주체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죠. 현실이 더 고달플수록 이 진리가 더 극대화된다면 그 고달픈 현실이 더 좋은 조건이 아닐까요? 만약에요.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도리 영광의 빛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환경은 그 사람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고달프면 고달픈데 더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더 주께로 가까이 가게 된다면 그 고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그 현실이 도리어 자신에게는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조건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 어디까지 표현되는 줄 아십니까? 심지어 우리 인생에 가장 괴롭고 가장 고통, 가장 싫은 게 뭡니까? 죽음조차도 감사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같은 신자라면 이런 고백 한 번에 해야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사도 바울은 무슨 강심장인가? 이 사람 무슨 팔뚝이 무슨 마징가제트고 뭐 머리통이 뭐 이 깡통이고 막 그런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똑같은 인간이에요. 뭐 이 사람이라고 뭐 다른 거 아닙니다. 근데 이런 죽음도 유익하다. 왜요? 내 몸에서 누가 나오니까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될수록 나는 죽는 것도 낫다는 이 고백. 이게 정말 신자의 멋진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 아닐까요? 따라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본다면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것이 도리어 감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감사절기를 맞이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한 해를 돌이켜볼 때 감사할 게 없어. 바로 그 현실이 감사인 것입니다. 도리어. 보세요 여러분들. 감사가 많으면요. 그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고 하나님을 만난 감사인지 아니면
나의 상황과 여건이 잘된 감사인지, 그래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감사인지를 헷갈리게 됩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4장을 읽어보세요. 왜 우리를 질그릇처럼 만드셨는가? 질그릇으로 만드신 이유는 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요? 바로 질그릇 안에 담겨진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를 금은 보석을 박힌 화려한 그릇으로 만들지 않고 질그릇, 보잘것없는 질그릇으로 만든 이유는 바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자랑되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위해 나에게 나를 질그릇으로, 나의 삶을 녹록치 않게 무미건조하게 괴롭고 피곤한 이 현실, 박탈감과 실망감이 가득한 이 세상을 나에게 주신, 그래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나는 날마다 부인하고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언제나 이 세상은 가치 없는 세상이야를 느끼고 깨달으며 오직 그리스도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도리어 이런 현실, 이런 어려운 상황, 고난스러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2019년 이 추수감사주일, 감사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사시면서 나는 과연 무슨 감사가 있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 이 하나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돌려서 나 자신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무슨 뭐 상황이 정말 개판일 수 있잖아요. 나에게 그 어떠한 도움도 없고 내 마음도 알아주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계획과 내가 한 대로 다 되지도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